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산하 가톨릭 미술연구팀이 운영하는 가톨릭 미술아카데미가 한국교회의 미술을 주제로 어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인천가톨릭대 정수경 교수는 한국교회의 성미술의 역사와 작품, 인물과 업적을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미래가 과거로부터 현재를 넘어 이어지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연구해 나가면 한국 가톨릭 미술사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수경 교수는 200년이 넘는 한국 가톨릭 교회가 유럽의 그리스도교 미술을 받아들인 것은 1886년 한불 수호통상조약 체결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맞이하고 파리 외방전교회에 의해 중림동 약현성당과 명동대성당이 지어지면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천주교회는 1954년 성모 성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해 10월 미도파백화점 화랑에서 개최한 성미술전을 계기로 화가, 조각가, 공예가들이 결속해 본격적인 교회 미술의 발전을 이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1970년 서울 가톨릭 미술과 협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1960년대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으로 성미술이 보다 새롭고 토착화된 형태로 발전한 시기라며 대표적인 건축물은 서울 해와동 성당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1970년대에는 김세중, 프란치스코, 최종태, 요셉, 문학진, 토마스 등이 개성 있는 작품을 교회에 선보인 시기라고 평가하며 독일인 알빈 슈미트 신부와 같이 외간 성 베네딕토 수도원 출신 예술가들도 한국교회 성미술과 건축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톨릭 미술아카데미는 지난 9월 3일 고종희 교수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0주 동안 알수록 재미있는 가톨릭 미술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 서울대교구청 502호에서 명동대성당 도슨트 양성과정 제1기 가톨릭 미술 해설사가 9주간 마련됩니다.